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항상 감사드립니다. 오늘은요, 호야가 또 예쁜 짓을 하여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이렇게 4월에도 꽃이 활짝 폈다고 보여드렸는데요. 벌써 1개월 만에 또 꽃대를 보여줬어요. 그래서 이렇게 꽃대 보인 지한 10일 정도 되니까 제법 이렇게 나왔는데요. 꽃핀 자리에서 벌써 네 번째 꽃대를 보여줍니다. 얘가 2017년 12월 24일 날 이렇게 한 포토를 두 군데로 그러니까 나눠서 이렇게 페트병에 심어줬는데요. 이렇게 계속 피고지고를 하네요. 보통 3년에서 5년, 10년 넘어도 꽃을 안 펴준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, 저는 2년 안 돼서부터 꽃 피기 시작하여서 이곳에서, 요 자리에서만 이렇게 계속 펴주는데요. 정말 신통방통한 아이입니다. 역시 명당 자리에 두면서 사랑을 듬뿍 주고, 또 얼마 전에 꽃을 너무 펴주고 힘들어할 것 같아서 또 영양제를 식물 영양제 알갱이를 주고 물을 듬뿍 줬어요. 그랬더니 이렇게 꽃대를 또 보여주는 거예요. 근데 먼저보다는 꽃송이가 더 많아요. 이렇게 한 저번에는 18개였는데 지금 안 세어봤어요. 더될것 같습니다. 나중에 꽃이 활짝 피면 한번 세어보고 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거실 창가 제일 좋은 명당 자리에 이렇게 행거에다 매달아 놓고 항상 물줄 때만 꺼집어내서 물 저명관수로 듬뿍 주고 이렇게 항상 요 자리에 매달아 놨더니 기특하게 잘 큽니다. 그전에는 한번 폈을 때는 저쪽에 스텐 선반에다 올려놨었었는데 아무래도 빛이 많이 안 들어오는 장소라서 이쪽으로 옮겨놨었거든요. 헹거 구입한 뒤로. 그래서 이렇게 야, 호야 한번 꽃 보기가 엄청 어렵다는데 저는 정말 한번 보기가 한번 피우기가 어렵지 한번 피면은 요 자리에서 계속 몇 번, 세네 번 정도 핀다는데, 저는, 요 아이는 요 자리에서 몇 번까지 펴줄까요? 엄청 궁금한 아이입니다. 그래서 햇빛은 아직 덜 들어오는 시간이라서 좀 아쉬운데,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. 그리고, 요거, 립살리스, 꽃을 보니까 사진으로만 봤어요. 엄청 예쁘길래 얘도 한번 꽃좀 보고 싶어서 이쪽으로 이제 내놨어요. 오늘부터 이렇게 키워보려고 합니다. 그냥 거실 그늘진 곳에 항상 놔뒀다가 잠깐 비 오는 날비 맞히든가 물줄 때만 이렇게 내놓고 했었는데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이 자리에 놓고 관리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얘도 앙증맞게 아주 꽃이 작으면서 예쁜 아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좀잘 키워보겠습니다. 얘도. 그리고 호접란 꽃이 왜 이렇게 안 필까요? 지금은 많이 먼저보다는 좋아지긴 했는데, 아, 며칠 안으로, 일주일 안에는 필까요? 먼저보다는 많이 꽃봉오리가 많이 커지긴 했죠. 그래서 참 기대되는 아이입니다. 쟤도 꽃이 활짝 피면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요것도 그냥 말긴 아쉬우니까 송엽구 작년에 얻어다가 베란다 바깥쪽에 내놨더니 물을 너무 굶겨서 잎이 쪼글쪼글했었는데 저명관수로 한 이틀 정도 푹물 속에 담가 놨었어요.
화분을 한반 정도 물을 쟁여서, 그리고 여기 거실 창가 쪽으로 내놨는데, 이렇게 꽃좀 보고 싶어서 얘도 명당자리로 옮겨놨어요. 얘도 기대되는 아이인데요. 언제 꽃을 좀 펴줄까요?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. 그리고 요 아이 저번에 꽃이 펴서 보여드렸는데, 여기 꽃봉오리가 이제 지고 다시 옆에서 꽃 피려고 나오고 있고요. 며칠 안에 필것 같아요. 얘는 이따 오후나 내일 필것 같아요. 이렇게 꽃대가 올라왔습니다. 그래서 요 끝에 긴 줄기에는 이렇게 꽃대가 조금씩 보여요. 조만간에 많이 피는 모습이 보일 것 같습니다. 그때 많이 보이면 또 보여드릴게요. 비 맞고 더 통통해지긴 했는데요. 기대됩니다. 이렇게. 그리고 연나바이솔이 엄청 통통해지긴 했는데요. 제가 올라가지를 못해서 살짝 보여드릴게요. 아니면 얘기 안 하고 좀 보여드릴게요. 비 맞고 많이 통통해졌죠, 바위솔들이. 이제 서서히 예뻐질 날만 남은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바깥쪽에 잘 있어요. 얘도 이 엄마 몸은 하나인데 자구들을 엄청 많이 내줘서 몇십 개인지 세어보진 아직 않았는데 많이 컸어요. 비 맞고. 이렇게 오늘 몇 개만 보여드렸습니다. 제 유튜브 항상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요 호야 꽃도 활짝 피면 보여드릴게요. 제 유튜브 항상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쁜 날 되세요.